태백산맥 35회입니다. 가지가지 봄꽃들이 시세움하듯 제각기 맘껏 꽃피움했다가 시나브로 시나브로 시든 꽃잎들을 떨어뜨리면서 파릇파릇 새잎들을 피워내며 봄을 떠나보내고 6월이 시작되면 들녘의 훈기는 여름을 알리면서 보뚜랑 온기 품은 물속에는 배불뚝이 올챙이들이 하나뿐인 꼬리를 부산스레 흔들어대며 용케도 헤엄지를 치고 있었다. 북으로 북으로 추위를 몰아내는 남풍에 실려온 제비가 집짓기에 분주한 날갯짓을 쉴 틈이 없을 즈음이면 모든 농가들도 일손이 모자라 토방에서 게으른 낮잠을 자고 있는 검둥이의 엉덩이도 차서 일으킬 지경이었다. 곱 들녘이고 중도 들판이고 모내기가 한창이었다. 논 여기저기에 머리를 맞댄 사람들이 열댓 명씩 오글거리고 그려 얼싸 좋네 심월 쓰소 모내기질을 맞들어 옮기느라고 화답하는 소리가 어기차게 울려 퍼지며 긴 여운을 남기는 들녘에는 모의 초록빛만큼이나 싱싱한 생기가 살아올랐다. 소작인들은 비록 장리변을 내서 치르는 모내기였지만 모내기를 하는 마당에서는 비걱정 말끔히 있고 일손에만 신명이 올랐다. 빚에 쪼들릴 때 쪼들리고 소작료를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그들은 하늘의 뜻에 따라 일의 즐거움에 만취하는 것이다. 금년의 모내기는 예년과 달랐다. 농지의 개혁이란 것이 비록 기대했던 것만큼 논맞이기가 많지 않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위치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제 자기네 논밭에 자기네 농사를 짓게 된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상환금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끝도 한정도 없이 빼앗겨야 하는 소작료에 비하면 그건 전혀 근심거리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금년의 모내기는 어느 때 없이 활기차고 신바람 났고 그 기운이 들녘마다 넘쳐 들녘에는 팽팽한 꽹과리 소리가 파문을 짓고 탄력 좋은 잡가 타령이 물려오를 이루었다. 계엄군 병력반이 역 앞마당에 집결해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주둔지 보성군을 떠나는 참이었다. 중대 차렷! 사령관님을 향하여 받들어 총! 인솔자 강상사가 구령을 붙였다. 장병재군, 목적지까지 질서정연하게 행동하기 바란다. 이상! 군인들은 빠른 동작으로 줄지어 기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백남식은 중도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기차를 바라보며 어금니를 물었다. 그런데 연대의 명령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주둔하라는 막연하고 우라통 치미는 것이었다. 빨갱이 놈들은 눈 씻고 찾아도 없다고 다 섬멸된 것이 틀림없다고 보고했지만 상부에는 먹혀들지 않았다. 백남식은 자신의 속이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걸어 역을 나갔다. 그러면서 그는 할 일도 별로 없는데 그 일이나 해치울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꼭 먹고 알먹는 일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이다. 토벌대장 임만수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 떠나갔다. 그는 떠나기 전에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곤욕을 한바탕 치렀다. 남원장 춘심이가 애를 뱉다며 그의 옷깃을 틀어잡은 것이다. 아니 요런 미친년 봤나? 기생년 뱃속에 든 아새끼가 누구 새끼인지 알게 뭐야? 내 새끼라는 증거를 대 이년아! 임만수는 푹 꺼진 콧등에 있는 대로 주름을 잡으며 눈을 부릅떴다. 그것이 무신 복장 터지는 억울한 소리다요. 나가 임대장님 봄서부터면 몸 깨끗머니 간수한 것이야. 우리 식구들이 다 아는 일인디. 어찌 인자 와서 나를 잡념 맹글고 그요? 분하고 억울어요. 춘심이는 몸을 사려가며 눈물 젖은 목청을 뽑아냈다. 그녀의 말은 전혀 거짓이 아니었다. 이년아, 아가리 닥쳐! 너희들이야 다 한패거리니까 니년 번드는 것이야 뻔한 일이고 요새 기생년이 한 남자만 보는 년이 어딨어? 그 말도 말이라고 시부리면서 날 골탕 먹이려고 해? 이년을 그냥? 엄마, 그것이 무신 쌍시런 소리다요. 잡기생만 드글드글한 서울서 살다 본게 나도 잡년으로 배는 갚는디
여기는 전라도 땅이요? 전라도 땅? 시상이 지 아무리 변여도 안지꺼정은 시퍼런. 춘향이 절개지킴서 기생지를 해먹는다 그 말이요? 새침해진 춘심이는 주인 여자 옆에 붙어서서 야무지게 입을 놀렸다. 왔다, 우리 춘심이 말 한번 잘 방지고 쌈빠커니 잘한다. 하먼 전라도라 춘향이 꼴 기생이면 절개 하나야 평양기생이 당하겄냐? 진주기생이 당하겄냐? 그 절개 깨끔한 것이야. 나 염상구가 보장 쓰제? 염상구가 과장된 몸짓을 하고 들어서며 목청을 드높이고 있었다. 그는 주인 여자가 뒤로 보낸 사람의 연락을 받고 오는 길이었다. 아, 염단장? 마침 잘 왔소? 아, 글쎄, 전연이 재수없게 내 새끼를 뺐다고 저 억지니 어떻게 좀 해보시오. 임만수는 아무 용문도 모르고 반색을 했다. 웜에 아무리 천원 기상이라도 2년 전연 허지 마시오. 나도 어메 앞에 있는 몸이고 투표권도 있는 몸이오. 어느새 춘심이가 길을 세우며 내쏘는 말이었고 둘러선 기생들도 안심이 된 얼굴로 킥킥거리며 웃었다. 나아가 묶었는디? 염상구가 임만수와 춘심이의 중간쯤으로 들어서며 목청을 가다듬고는 춘심이 니 참말로 임대장님 애를 뱉냐? 마치 재판관 같은 태도로 물었다. 야,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구만요. 어이 월매, 자가 그동안에 임대장님 한 사람만 본 것을 자네가 보증 쓸 수 있겠는가? 염상구는 주인 여자에게 물었다. 하모니라 열 푼이라도 쓰제라. 아니 염단장 지금 뭘 하는 거요? 임만수가 염상구의 팔을 붙들었다. 어허, 뭘 하는지 보면 모르겠소? 꾀인 일 잘 해결 보자는 것 아니겠소? 염상구가 가는 눈으로 임만수를 쏘아보듯 했다. 허먼, 춘심이 뱃속에 든 것이 임대장 씨가 영축 없는디 그려? 춘심이 니는 뭘 어째 도라는 것이냐? 금께 멋이냐? 법도대로 머리 올래갖고 서울로 딜고 가든지 그리 못하면 아그 키우고 살 미천을 장만해내든지 혀야제라? 아니 전혀 뻔뻔하기가 소가죽 낯짝이네. 이년아, 할 때마다 화대 꼬박꼬박 받아 챙겼으면 애새끼 배고 안 배고는 니년이 책임질 문제 아니냔 말이야. 이런 시향년이 어디다 대고 개소리치고 지랄이야. 임만수는 곧 춘심이에게로 내다들 기세였다. 어허, 점잖게 이러덜 마시오. 임대장이 하룻밤 번개씹을 헌 것도 아니겠고 얼굴이 맘에 들었든지 니노지가 맘에 들었든지 간에 춘심이가 맘에 들어 맷다리고 끼고 자다가 애를 뱀 것인께 뒤끝을 깨끔하니 하고 떠나는 것이 남자 도리가 아니겠소? 아니 염단장, 당신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요? 난 그리 못하겠소. 그리 못하겠으면 여기 못 떠나요. 염상구의 얼굴도 살벌하게 변했다. 뭐라고? 나 말 똑똑하니 들으시오. 인자 계엄도 풀려풀고 당신은 도벌대장도 지조도 아닌 타양에 떨어져 나온 순사여 순사. 그러하고 여기가 어디나 하면 전라도 허구도 남도고 남도 허구도 별교여 벌교. 전라도 밥 1년 먹기 무겄으면 순천 가서 인물자랑 말고 여수 가서 멋자랑 말고 벌교 가서 주먹자랑 말라는 말 정도야. 귀동냥 허셨겄지? 여기가 바로 그 벌교고 벌교 주먹 오야붕이 바로 이 염상구여. 이 염상구 비웃장 극덜 말어. 그 족같은 개엄령 땀새 쪼깐 죽어지네는 지켰는디 인자는 요 벌교 바닥에 싹 다 내 것이여. 염단장, 어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나도 그런 막부는 말 안 하고 웃는 낯으로 작별하고 잡은 사람이여. 근데 당신이 나보고 그런 말 허게 맹글었어. 더럽고 짜잔하게 꼬랑댕이 뺄라고 허덜 말고 남자답게 싸게 하나를 골라. 어떤 것으로 고르시겠어? 데려갈 수는 없고 돈을 줄 수밖에 없는데 얼마면 되겠소? 쌀 열 가마니까. 뭐요? 허먼, 을매를 내실라는디? 그 반에 반이요. 허참, 족같이 나오네. 염상구는 하늘을 쳐다보며 코웃음을 치고는 하룻밤 시값하고 애뱅값하고는 달보다 이것이요.
기생질도 못해먹게 생긴 판에 쌀 두 가마니 밥 먹고 떨어져라 그 말이요? 그는 침을 내뱉었다. 임만수는 권총을 차고 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저놈이 만약 칼을 던지는 경우 꼼짝없이 맞을 판이었다. 다섯 가마니요? 아, 시끄럽소. 나가 열 가마니를 부른 것은 대낮게나 부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나 먼점헌 기준에 맞춘 것인디 나아가 외서댁한테 그리 였다는 것 듣지도 못했소? 요것이 장바닥 흥정도 아니겠고 사람 한평상이 걸린 문제인디 열가만이냐 아니냐 딱 잘라 말하시오. 염단장, 그게 내가 가진 돈 전부요. 내 편도 좀 들어보시오. 임만수의 꼴이 더없이 초라했다. 저것이 새끼 데리고 묵고 살자먼 지 제주에 보나마나 술장실을 헐 것인디 그 돈 갖고는 새빵 하나 얻기도 택도 없소. 남측이야 다 채울 방도가 있은께 열 가마니 값을 내겄소 어쩌겄소? 채울 방도라니? 아, 그것이야 이따가 말할 것인께 대답부터 싸게 허시오. 그럽시다. 열 가마니 값을 내기로 합시다. 임만수는 염상군을 쳐다본 채 눈을 껌뻑이며 어물어물 대답했다. 대았소, 열까마니. 춘심아, 네 맘은 어쩌냐? 주인 여자 뒤에 몸을 반쯤 숨기고 선 춘심이는 얼굴을 두 손바닥에 묻고 있었고 주인 여자가 대신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임만수는 나머지 쌀 다섯 까마니 값을 채우기 위해서 관공서의 장들이나 유지들을 찾아다니는 망신을 감수해야 했다. 벌교 중 상업고등학교가 정식으로 개교되었다. 지난 4월에 문교부가 전국에 고등학교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안창민네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산속에 엄연히 살아있었다. 권서장은 새로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소개를 당해 있던 산골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떼지어 몰려들고 있었다. 좌익의 준동이 전혀 없는 데다가 마침 농사철이 되었으므로 그들의 요구는 타당하고 옳았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런 생계 대책도 세워주지 않은 채 방치해 오면서 타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는 것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권서장은 행정력의 강압에 한계를 느끼며 하는 일 없이 나날을 빈둥거리며 지내는 백남식이 부러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행정력의 한계는 곧 드러나고 말았다. 밤을 이용해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다. 백남식은 순천을 다녀오겠다며 일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해전에 오시겄제라? 사복 차림인 백남식의 옷에서 무엇을 떼주는 척하며 송 씨는 눈웃음을 쳤다.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 그녀의 눈꼬리에는 서너 개의 잔주름이 부채살로 일어났다. 당연하지요. 백남식은 사복 속에 찬 권총을 추스르며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권위를 세우고 두 사람의 관계를 자식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백남식은 그동안 송 씨를 대하면서 일부러 거드름을 피워왔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해치우기로 작정하고 나자 송 씨의 늙음이 갑자기 확대되어 보였고 늙은 교태가 징그럽게 느껴져 그의 감정은 진짜로 무뚝뚝하게 변해 있었다. 백남식은 역으로 가지 않고 다방으로 들어갔다. 아, 나 사령관인데 녹동표 두 장만 남겨놔. 자리를 잡고 앉은 백남식은 느긋한 마음으로 커피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다. 말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를 닮아 펑퍼짐한 얼굴이 예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미운 얼굴은 결코 아니었다. 가늘면서 진한 눈썹이 고왔고 언제나 물기가 빈 것처럼 윤기가 흐르는 싱싱하게 붉은 입술이 탐욕을 일으키게 했다. 보름을 깊거나 눈자위에 그늘 짙은 여자가 그렇듯 도도록한 입술의 혈색 붉은 여자도 그 음기 세기로는 족보에 오를 만했다. 그래서 그런지 21살 말자의 눈짓이며 몸짓은 날이 갈수록 달라져 갔던 것이다. 어머니의 눈을 피해 살랑거리는 것이나 단둘이 있기를 원하는 눈치나 그
그 속셈이 무엇인지는 유리알 들여다보듯 훤했다. 소록도 경치가 아주 좋다던데 우리 일요일날 구경 갈까? 이 한마디로 말자와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여럿이서 가는 건 싫어요. 여학교까지 나왔다고 서울말을 흉내내며 그녀가 먼저 한 말이었다. 당연하지. 우리 단둘이 가는 거지. 흰 브라우스에 연보랏빛 후레야 스커트 차림인 말자를 백남식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하, 저거 입맛 돌게 하네. 그녀는 집에서보다 훨씬 예쁘고 탐스러워 보였던 것이다. 경치 한번 근사하다. 백남식이 불쑥 말했다. 어디 가요? 저기 저 포구하고 들 얼마나 경치가 좋아? 그렇군요. 아주 멋있어요. 저 경치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얼마나 싱거웠겠어?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치가 더 근사해졌지. 꼭 한 폭의 그림이야. 그래요. 사람들이 없었으면 심심했을 거예요. 경치를 보시는 눈이 아주 높으시네요. 아, 뭘? 그저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말자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 말자는 금방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대답이 없었다. 왜? 내가 물어선 안 될 말을 물었나? 아니에요. 전 이름만 생각하면 세상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여자 이름으로 별로 좋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뭐 있나? 이름이야 마음에 안 들면 백반이라도 갈면 되니까 어서 그 뜻부터 말해봐. 저 아버지가 저까지 딸만 셋을 낳게 되니까 돈은 딸을 낳지 말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하하하. 백남식은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그리 우스우세요? 왜 화났어? 내 말 들어봐. 셋째 딸한테 말자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넷째 딸한테는 또 말자, 다섯째 딸한테는 또또 말자, 여섯째 딸한테는 또또또 말자, 그렇게 붙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니 말자만 억울하게 손해본 것 아닌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새로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연이라고요. 연이? 연꽃 연자에 계집 휘자예요. 연꽃 같은 여자? 좋군. 아주 어울려. 앞으로는 그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러지. 소록도가 정말 그리 경치가 좋은가? 백남식이 연희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연희는 처음처럼 놀라지 않았고 그리 자연스러운 수 있는 자신에게 놀랐다. 그리고 남녀 관계란 이런 것인가 하고 얼핏 생각했다. 네, 나환자들이 살아서 그렇지 아주 아름다워요. 섬이야 다 아름답지만요. 나환자들은 한쪽에만 산다면서? 네, 의사들이 사는 데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해수욕장이 아주 좋다던데? 다 아시네요. 그 해수욕장 모래가 아니라 조개껍질 부서진 것이라고 해서 유명해요. 그걸 덮고 찜질을 하면 신경통이고 풍이고 다 낫는데요. 몸도 낫고 습진도 낫고 만병통치겠지. 연희는 쿡쿡 웃었다. 차는 고흥반도의 황토길을 덜컹거리며 달리고 있었다. 투명하고 강한 6월의 햇살 속에 전신을 드러내고 있는 소록도는 마치 부자들의 별장지대 같을 뿐 그 안에 한많은 나병 환자들을 품고 있는 슬픈 섬처럼 보이지 않았다. 듣던 대로 경치가 아주 좋구먼. 물도 맑고. 이 바닷물이나 저 섬이나 다 슬퍼요. 슬퍼? 네. 저 섬에 있는 나환자들이 이 바닷물에 많이 빠져 죽거든요. 그건 슬픈 게 아니라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일이군. 그럼 이 물에 어떻게 해수욕을 해? 백남식이 퉁명스럽게 말했고 눈을 크게 뜬 연희는 그의 뒷모습을 어이없다는 얼굴로 쳐다보았다. 아직 해수욕 철이 일러서 그런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은 잘 자란 소나무 숲속에 있는 병원이며 학교를 거쳐 해수욕장에 이르렀다. 좀 쉬도록 하지. 백남식이 풀숲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연희는 시집 안 가나? 백남식은 불쑥 말해놓고 하늘을 향해 담배 연기를 푸 내뿜었다. 난 어때?
연희는 담배 냄새에 섞인 남자 냄새가 왈칵 끼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몸이 뒤로 벌렁 넘어가는 것도 느꼈다. 남자의 입과 몸이 자신의 입과 몸을 동시에 덮쳐왔다. 그녀는 버둥거리며 남자를 떠밀었다. 그러나 그건 마음 속에서 뿐이었다. 어느새 두 팔은 남자에게 붙들려 있었다. 남자의 입술이 무서운 기세로 자신의 입술을 빨아댔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남자의 행위가 그것으로 끝나기만을 빌었다. 그러나 남자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자의 손이 허벅지에 감촉되는 순간 그녀는 어둠이 끼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제서야 이 남자가 말만 총각이었지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다루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신의 팔다리는 어디로 갔는지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왜 이래요? 결혼하자니까.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돼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아. 여기선 싫어요. 누가 와요. 오면 총으로 쏴버리지. 제발 여기선 싫어요. 방구석보다 이 숲속이 얼마나 근사해? 이런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그녀의 팬티는 벗겨져 나갔다. 참말로 끝거정 거짓말 허겄어? 한 차석이 소리 지르며 쌀이 회초리를 휘둘렀다. 쌀이 회초리는 허공을 가르는 싸늘한 소리를 뿌리며 남자의 등줄기를 후려쳤다. 싸게 말여. 너그 빨갱이제? 아니란 깨라. 그냥 당했단 깨라. 하모니라 총 앞에서 어쩔 것이오? 두 남자는 다투듯이 말했다. 이 새끼들 시끄러! 그러면 어째 신고를 아뇨? 허기 존말로 당했다는 것이지 너희들은 틀림없이 빨갱이 세포요. 여기 유로놈들은 하나도 믿을 놈들이 없어. 쌀이 때야 얼마든지 있은께 어디 누가 이기는가 보더라고. 너희 빨갱이지? 한 자석은 갑자기 소리치며 쌀이 회초리를 휘둘렀다. 워미에 미치겠는 거 아니란 깨라. 어째 생사람 잡고 이러요? 시끄러! 빨갱이제? 다시 쌀의 외초리가 날아갔다. 참말로 아니란 게요? 너무하시오. 또 쌀의 외초리가 바람을 일으켰다. 어허, 어허, 요것이 무신 난리구판이요? 한 차석! 느릿한 어조이긴 했으나 커다란 목소리가 지서안을 울렸다. 지서장 이군술의 웃음기가 신 얼굴이 그의 눈앞을 막았다. 아이고매 지서장님 우리 잠 좀 살려주시오. 얼렁 이러들 나시오. 일어나서 걸상에들 앉으시오. 어쩐 매질이오? 한 차석을 엄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산 빨갱이한테 보리쌀을 장만해준 빨갱이 혐우구만요. 한 차석은 공비도 아니고 빨치산도 아니고 산빨갱이라고 했다. 확실한 좌익이라도 법으로 처리하면 될 일인데 민간인을 혐의만 갖고 매질은 무슨 매질이요? 나가 있으시오. 이근술이 한 차석을 외면해버렸다. 빙신 팔푼이 같은 새끼, 네 같은 눈만 있다가는 빨갱이 새끼들한테 나라 풀세 망해묵었다. 한 차석은 끙 힘을 쓰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이근술 밑에서 이근술식으로 했다가는 도대체 빨갱이 세포 하나 잡아낼 수 없고 그러다가는 점수 따기는 다 글러 승진이고 뭐고 없이 차석으로만 한평생을 보내야 할 판이었다. 그래서 이근술이 없는 사이에 한 건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내일이나 올 줄 알았던 그 물건이 예상보다 빨리 들이닥치고 말았던 것이다. 어째 많이 맞았소? 야 그냥 그리. 너무 섭하게 생각들 마시오. 한 차석도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좌익을 막을라다 본게 그리 된 것이오. 알겠구만이라. 하모니라. 두 남자는 거의 동시에 대꾸했다. 이근술은 두 남자의 재빠른 동의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의 살이 아픈 매질을 당하고 그 아픔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매질당한 감정을 풀 수는 없는 일이었다. 브리사를 가져간 것은 언제요? 어저께 밤이구만이라. 얼마나 가져갔소? 우리 집서 한 말, 이 사람 집서 한 말 그렇구만이라. 몇 사람이 왔습디요? 시 사람이더만요. 아는 사람들입디요? 둘은 모르겠고 키가 땅딸먹건 대장은 금시 알아보겠더만이라. 혹여 하대칠한 사람 아닙디요? 잉, 이름을 듣고 본게 그런 상 식구만이라. 어저께로 몇 분째 왔습디요? 요그 떠난 뒤로 처음이구만이라. 무심 말하고 간 것 없소? 새 시상되면 꼭 갚는다고라. 그 말을 믿소? 안 가깝다는 말 보담이야 낫제만 어째 믿기야 허간디라. 보리살 뺏긴 것 억울하더라 안소? 금메라. 그것이 무슨 소리요? 지 소장님 앞인께 거짓말은 못하겠고 그 사람들이 여기 차지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한테 워낙에 잘해져 논께로 억울하단 맴은 별로 안 드는구만이라. 다 됐구만요. 인자 돌아가시시오. 이근술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그것은 괜한 트집일 뿐이었다. 유도신문이 섞여있는 자신의 질문에 남자는 아무런 대비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 대답에는 그가 좌익이라는 혐의나 세포라는 의심이 전혀 가지 않았다. 그의 솔직은 오히려 의심을 살 정도였다. 그걸 안 믿으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다만 그 남자의 좌익에 대한 호감은 경찰의 감정을 긁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였다. 좌익이 호감을 산 것은 좌익의 노력의 결과였고 경찰이 호감을 사지 못한 것은 경찰의 책임이었다. 병력을 다시 반으로 줄이면서 백남식도 별교를 떠나게 되었다. 출근을 하면서 송 씨에게 이틀 후에 떠나게 되었음을 알렸는데 바로 그날 밤으로 셋째 딸과의 관계가 문제거리로 등장했다. 그리 되리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떠난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연인은 그동안 감추어왔던 자신과의 관계를 털어놓았을 것이다. 딸의 말을 듣고 송 씨의 속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또한 뻔한 것이었다. 그런 것은 이미 계산 속에 다 들어있었던 것이어서 백남식은 여유만만하게 송 씨를 상대할 수가 있었다. 하이쿠메 요런 숭언인종. 몸이 안 좋아 기운이 떨어진 줄 알았더마. 그것하고 딴짓톤이라고 그랬었더마.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나가 잘 못 미겨서 그런 줄만 알고 괴기반찬 해댄이라고 발사신만이었지. 그것하고 그리 되었으면 얼른 그 소식 알리고 나하고는 그 짓을 끊었어야지. 사람들이지. 무신 징하고 드럼만보로 그럴 수가 있는 일이요? 금매? 송 씨는 목소리도 높이지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치다가 백남식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했다. 아, 말 좀 여봐. 그것이 무신 심본지? 그 말을 꼭 들어야 하겠소? 지금 중요한 건 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 그까지 말이 무슨 소용이소? 아니요. 그 심보가 하도 더럽고 유상이어서 듣고 넘어가야 쓰겄어. 그런 행투어는 남자한테 내 딸을 워치 맡기겄어? 아, 안 맡기면 나도 줬소. 나야 손해볼 것 하나도 없으니까. 딸이야 처녀 아니란 소문나면 시집가기 곤란하겠지만. 웜에 잡것? 그것이 사람이 헐 소리여? 송 씨는 또 자기의 가슴을 쳤다. 그 말도 듣고 싶다니까 하겠소. 아뇨, 아뇨, 안 듣고 잡어. 송 씨는 그만 우는 얼굴이 되어 두 손을 저어대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려, 우리 딸은 어쩔 심판이요? 어찌야 좋겠소? 멋이요? 송 씨는 정신이 번쩍 들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응당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저놈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 망얼놈의 음기가 딸년 신세 망치게 맹그렀구나. 송 씨는 뒤늦은 후에 발등을 찍고 싶었다. 내 딸을 맡아주소. 그것이야 줬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무신?
내가 군인으로 떠돌다 보니 무일푼이오. 그것이야 나가 알아서 허겄네. 어차피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송 씨는 선뜻 말했다. 아니, 장가갈 미천을 말하는 게 아니오. 장가를 들어 처자를 거느리자면 나도 남들을 앞질러 빨리빨리 출세도 해야 하고 위험하게 앞에 나서서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안전하게 뒤로 빠지는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톡톡한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오. 그래서 우리 재산을 띠도라고? 송씨는 긴 꼬챙이로 머릿속을 깊이 쑤시는 것 같은 날카로운 현기증에 휘둘렸다. 반은 너무 많고 반에 반만 주시오. 어쩌? 싫으면 그만두시오. 나 혼자 좋자는 게 아니라 딸년도 좋자고 한 말인데 싫으면 벌 수 없지요. 사위도 자식인데 재산 좀 나눠줘서 뭐 나쁠 것 있겠소? 하여튼 싫다니까 나도 다 싫소.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고 나 그만 자야겠소. 백남식은 벌렁 누워버렸다. 반의 반은 너무 많고 그 반이면 어쩌겠는가? 송씨의 다급한 말이었다. 관두시오. 다 필요 없소. 백남식이 버럭 소리 질렀다. 송씨는 머리를 방바닥에 박치고 싶었다. 딸년 주고 재산 뺏기고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알았네. 그리허세. 서로서로 좋도록 일이 잘 풀렸으니까 인자 연애나 들여보내시오. 연이? 말자 새 이름이 연이요. 송씨는 전신을 후두루들 떨며 간신히 방문을 밀치고 있었다. 6월 중순을 넘기면서 더위는 완연해지고 있었다. 날씨처럼 김범우의 마음도 나날이 후덥지근할 뿐이었다. 일요일이라서 늦은 아침을 먹은 그는 문턱에 다리를 걸친 채 편지를 읽고 있었다. 심재모한테서 온 것이었다. 심재모의 편지는 앞에 안부를 빼고는 순덕이라는 여자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 다섯 장의 손수건을 보냈던 미지의 주인공이 자기를 찾아온 연유와 함께 지내게 된 사연을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었다. 김범우는 편지를 문턱 위에 놓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별로 싫지 않으면 결혼할 일이지. 그는 담배를 빨며 생각했다. 심재모가 그 여자를 몇 개월 동안이나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만의 행위 같지는 않았던 것이다. 남녀관계라는 것은 묘한 것이었다. 자신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혼 전에 딱히 마음 사로잡기에 좋은 게 없이 중매로 결혼을 했어도 살붙이고 살다 보니 부부만 아는 깊고 얕은 정이 생겨나고 쌓이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은 만들며 사는 것이라고 했고 만들면서 사라지는 정은 있어도 까먹으면서 사라지는 정은 없다고 했는지도 몰랐다. 김범우는 담배를 빨며 화단에 하염없는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비좁은 화단에는 분꽃, 채송화, 맨드라미, 칸나, 접시꽃 같은 여름꽃들이 그득 피어 있었다. 선생님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송경이가 화사하게 웃고 서 있었다. 응? 어쩐 일인가? 어쩐 일이긴요. 선생님, 손 선생님 일이 걱정돼서 또 왔죠. 그런가? 면회는 아직도 안 되네. 아이, 선생님, 앉으라는 말씀부터 좀 해보세요. 송경이는 서운한 척 표정을 바꾸며 눈을 흘겼다. 응, 앉지, 앉어. 앉고 싶으면 앉을 일이지 꼭 권해서 앉아야만 마신가. 김범우는 또 달갑지 않은 생각을 하며 담배를 비벼 껐다. 그 서양식을 흉내내는 언행도 마땅찮았고 입으로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도 대접은 여자로 받기를 원하는 태도도 마땅찮았다. 편지를 읽으셨던가 보죠? 김범우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집에서 온 거예요? 송경이는 채듯이 빠르게 편지를 집어갔다. 원 저렇게 무교양하고 천박할 수가 있나? 절제라고는 없이 풍겨대는 그녀의 여자 냄새에 김범우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가 풍기는 여자 냄새를 감지한 것은
두 번째 만나게 되면서부터였다. 처음에 그녀를 집으로 데려온 것은 손승호였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손승호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 뵙겠다며 굳이 따라온 것이었다. 사무실이 화신백화점 뒷골목인 손승호가 종로통에서 그녀와 마주쳤고 그녀의 아는 체에 따라 다방으로 갔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과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까지는 하등 이상할 게 없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녀가 왜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인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죽은 금융조합장 딸이라는 말에 그저 아는 척했을 뿐이고 존경함이란 10대 후반의 나이에 흔하게 갖게 되는 감상이겠거니 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녀는 두 번째부터 당돌할 만큼 노골적으로 여자 냄새를 풍김으로써 존경이란 뜻을 확실하게 깨닫게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회사로든 집으로든 불쑥불쑥 찾아왔다. 집에서 온 편지가 아닌데요? 다행이라는 뜻인지 어쩐지 송경이는 얄궂은 웃음을 흘리며 편지를 던지듯 놓았다. 선생님,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일요일 아닌가? 선생님, 집에만 계시지 말고 정릉이나 우이동 골짜기로 나가요. 손 선생님 때문에 상하시는 속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제가 새로 쓴 시도 들어주시고요. 난 곧 회사로 나가야 돼. 사건 취재를 떠나야 하니까. 김범우는 무뚝뚝하게 말하며 불끈 일어섰다. 이지숙은 눈이 뜨자마자 라디오를 켰다. 북괴군들이 38선 전역에 걸쳐 대거 남침을 강행해 왔습니다. 잡음과 함께 라디오가 토하는 말이었다. 이 불법 남침을 격퇴하기 위하여 국군은 즉각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추호도 동요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기. 충격을 겨우 수습한 이지숙은 허겁지겁 라디오 볼륨을 낮추었다. 아나운서의 소리가 도망치듯 까마득하게 멀어지면서 지글지글 끓는 잡음만 더 소란스러워졌다.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4시를 기하여 북괴군들이 38선 전역에 걸쳐 대거 남침을 감행해 왔습니다. 두 무릎을 깍지 끼어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지숙의 가슴은 계속 벌떡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인민해방을 위해 일어났구나. 드디어 인민해방의 날은 오는구나. 그녀는 푸들거리는 가슴 가득 숨을 들이켜며 눈을 내리감았다. 아,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던가. 이제 본격적 투쟁은 시작되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을 척결하고 그 앞잡이의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여 진정한 인민해방의 나라, 참된 민족 통일의 나라를 이룩할 투쟁이 가족 혁대로 온몸을 고문당했던 그 살 찢어지는 고통이 비로소 저릿저릿한 한의로 바뀌는 것을 그녀는 여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두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라디오에서는 쉴 새 없이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이지숙은 아침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을 나섰다. 칠동 쪽으로 길을 잡았다. 고정선을 찾아 나선 것이다. 오라, 인민의 군대여, 혁명의 붉은 깃발을 나부끼며 어서 치달아 오라. 이지숙은 줄기차게 뛰는 심장의 격렬한 박동을 느끼며 칠동의 당산나무 아래를 지나고 있었다. 배동문의 사리 왼쪽에는 고추와 수치 새끼줄에 끼워진 묵은 금줄 타래가 걸려 있었다. 안전 신호였다. 권 서장은 숙지 근무자한테서 라디오의 보도 내용을 보고받고 부랴부랴 경찰서로 나왔다. 마음이 다급한 것처럼 생각에도 아무 질정이 없었다. 빨치산만 제거한다고 일이 해결될까 하는 평소부터 미심쩍고 꺼림칙하게 남아있던 생각이 들어맞았다는 것만이 분명할 뿐이었다. 보성에서는 무슨 연락이 없었어? 권 서장은 라디오에 신경을 모으며 물었다. 없습니다. 연락을 취해볼까요? 관두시오. 기다립시다.
백남식도 떠나버리고 없는 지금 일개분대로 줄어든 군 병력도 자신의 지휘 책임 아래 있다는 것을 권 서장은 환기하고 있었다. 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이 멸공통일, 북진통일을 당당하게 내세운 것이 언제부터였으며 대통령이 그 힘찬 주장에 발맞추어 국방장관이고 참모총장의 입을 모아 하시라도 명령만 내리시면 점심밥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밥은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호언장담은 그 얼마나 자주 했던가. 그 장담은 마치 무슨 노랫가락처럼 유행된 말이 아니던가. 그런데 북쪽한테 먼저 공격을 당하는 것은 뭐며 상황이 불리해진 것은 또 뭐란 말인가. 아, 이거 대체 어찌게 된 사태요? 전화기에서 터져나온 소리였다. 누구십니까? 나 최익 딸이요. 예, 우리도 방송 외에는 더 이상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요? 빨갱이들 난리가 터졌는데 경찰에서 모르다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고 앉았어? 시방? 권 서장은 울컥 숙기는 우라를 애써 억눌렀다. 돈에서 비롯되고 있는 그의 상습적 무례를 견디거나 받아줘야 할 이유는 하등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갖게 된 당연한 불안감이나 조조감은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자, 최 위원장님, 난리가 천리 밖에서 터지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없고 여긴 위험하지도 않은 상태 아닙니까? 아마 상부에서 무슨 지시가 곧 내려올 것 같으니 다시 연락하도록 하십시다. 서장님 말도 알아듣겠소만. 여기가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틀린 말이오. 산중에 안직도 허다하는 빨갱이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판인데 그것들이 요 몇 딸맨치로 가만 있을 성 불러요? 때는 요때다 하고 설레발치고 나설 것 아니겠소? 그래서 군경은 벌써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비상근무고 뭐시고 다 존디 어쩌요? 권 서장님이 보기로는 빨갱이들이 여기까지 밀고 내려올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참, 농지개혁도 그냥저냥 지내가고 인자 다리 뻗고 살만 혀졌는갑다 여뜩마 요것이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소? 좌우간의 빨갱이는 우리 철천지 왼수요, 왼수. 그나저나 피난을 가야 할란지 어쩔란지 원. 최익 딸은 그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그 말은 권 서장의 가슴에 묘한 느낌으로 엉켜들었다. 어이 박순경, 앞으로 보성경찰서가 아니면 전화 바꾸지 마시오. 보성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은 10시쯤이었다.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시오. 남인태의 말이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도경의 명령은 현재로선 그것뿐이오. 전황을 뭘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간단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권 서장, 아무 염려할 것 없소. 간단하지 않으면 제놈들이 뭘 어쩌겠소? 그리고 미군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무슨 걱정이오? 미국을 믿어요. 미국을. 미국이 또 손을 써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권 서장, 참 별 걱정 다 하시오.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하고는 다르잖소? 우린 그저 안심하고 그 그늘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요. 예, 여긴 딴 전화가 와서 이만 실례해야 되겠습니다. 권 서장은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머리가 띵한 것을 느꼈다. 자신은 그때까지 미국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난리가 났다는 소문은 점심 나절까지 읍내 안통을 휘돌아 남쪽 마을로는 된바람이 되어 퍼지고 북쪽 마을로는 맞바람이 되어 퍼지고 동쪽 마을로는 한이바람이 되어 퍼지고 서쪽 마을로는 새바람이 되어 퍼져나갔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그것을 놓고 입을 모으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다음 날 오전 보도연맹 가입자들 소집이 있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읍내 전체의 가입자들을 남구민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켰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이게 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목화 야기된 긴급사태 때문입니다.
어제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도발한 북괴군들은 지금 현재도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 자유대한의 땅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처하여 여러분들은 추호도 경거망동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북괴도당을 물리치고 자유대한이 승리할 수 있는 애국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며 권서장의 목청도둔 연설이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베풀어준 은전에 대하여 골수에 사무치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멸공전선에 용맹스럽게 나서 북진 통일을 완수하고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는 그날까지 붕굴 쇄신 충성을 다 바칠 것을 맹세하면서 우리 다같이 만세 삼창을 합시다. 포도연맹위원장 문기수의 핏발세운 낭독이었다. 이지숙은 소화를 아른 채 하지 않고 운동장을 벗어났다. 이지숙은 대문의 네모난 기둥 왼쪽편을 살펴보았다. X표시가 새로 그어져 있었다. 지령이 있으니 선을 대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되돌아서 칠동으로 걸음을 서둘렀다. 포도연맹 위험, 선 따라 입산 요망. 배동무가 곤방대 물뿌리 속에서 꺼내준 종이에 적힌 안창민의 글씨였다. 그래요. 그러자나도 당신을 찾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이지숙은 일부러 당신이라고 해보며 자신의 말에 부끄러워져 자신의 가슴이 붉게 물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투쟁 생활이 피로감과 함께 긍지감을 갖게 했다. 2, 3일 안으로 다시 선을 대겠어요. 이지숙은 오리가 넘는 길을 걸으면서도 전원장을 찾아갈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창민을 살려준 은혜를 생각하면 찾아가서 피신을 권유해야 했다. 그러나 전 원장이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쪽의 신분만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었다. 치료해주고 재판을 받는 고초를 겪고 그것도 모자라서 포도연맹이라는 것에까지 강제로 끌려 들어간 전 원장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막혔다. 원장님, 바쁘신데 몇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세는 어제보다 더 나빠진 것 같은데 전세가 자꾸 나빠지면 경찰에서 보도연맹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군요. 어떻게 하긴요? 전 원장은 그저 부드럽게 웃었다. 원장님,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앞에서 주제넘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꼭 무슨 보복을 할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그러세요? 네, 무슨 근거가 있는 생각은 아니지만 겁을 먹고 한 생각도 아닙니다. 보복이라면? 전시의 보복은 죽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좌익도 아닌 사람들을? 원장님께서는 경찰이 보도연맹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계속 의심하고 감시해왔지 않아요? 그들은 보도연맹 사람들이 언제라도 좌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원장은 어두워진 얼굴로 한참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알려줘서 고맙소. 이지숙은 고개를 숙여 보이고 일어섰다. 이지숙은 전 원장에게 피신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전 원장은 이지숙에게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을 묻지 않았다. 이지숙은 그 길로 소화를 찾아갔다. 어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몸을 피할 데가 없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소화는 금방 겁이 실린 눈을 크게 떴다. 아무래도 포도연맹에 가입된 게 위험해요. 한 2-300리 밖에 몸을 피할 데가 있으면 피해야 되겠어요. 어찌게 위험한디요? 잘못하면 죽게 돼요. 몸에? 그런 소문이 났던가요? 아니, 나 혼자 생각이에요. 험에 그럴란지도 모르제라? 그러면 선생님도 한꾼에 가시는가요? 아니에요. 이런 때 서로 짐이 되면 안 돼요. 소아 씨는 나 아니라도 식구가 넷이에요. 들몰댁은 가입이 안 됐느니도 떠야 허는가요? 소아 씨가 자취를 감추면 들몰댁이 끌려가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렇구만이라. 여유가 없어요. 내일이나 모레 이틀 사이에 피하도록 하세요.
컴온, 은지꺼정 피해 있어야 할 게라. 인민군이 여길 해방시키면 바로 돌아오세요. 그리 될 게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딴 사람은 몰라도 의사선생님만은 피어시게 허할 것인데요. 병원에 들렀다가 오는 길이에요. 웜에 고맙구만이라. 시골도 괜찮지만 광주 같은 도시도 좋을 거예요. 여러 가지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찬찬하니 생각해 보겠구만요. 근데 선생님은 가실 때 정해셨는가라? 오늘 저녁 안으로 정해야지요. 피하기 전에 또 만날 수 있을랑가요? 아니에요. 자주 만나는 건 위험해요. 무사하시시오. 소아씨도요. 6월 하순의 비가 어둠 속에서 억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비 오는 밤이나 눈 내리는 밤의 어둠은 유난스레 짙게 마련이지만 거칠게 퍼부어대는 빗줄기 소리가 요란해 어둠은 더욱 진하게 장막을 친 것 같았다. 차정을 넘기고 28일이 시작되어 2시간 반이 지나고 있는 시각이었다. 어마어마한 폭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다. 그리고 굉음이 뒤따랐다.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고 있었다. 비는 줄기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 시간에 김범우는 손승호와 마주 앉아 있었다. 손승호는 어제 점심 나절에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인민군의 선발 탱크 부대가 형무소 문을 밀어붙인 것이다. 내일 이 선배를 만나는 것이 어떻겠나? 꽁초 서너 개를 까서 신문지 쪽에 말며 김범우가 말했다. 그렇게 하지. 손승호는 그동안 많이 말라 광대뼈가 붉어지고 볼이 베어 있었다. 그러나 얼굴 모습과는 달리 목소리에는 탄력이 느껴졌다. 김범우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옆눈길로 손승호를 보았다. 그의 눈이나 얼굴에는 무슨 끈끈한 기름처럼 피곤이 묻어 있었다. 교직을 떠날 생각을 했고 부도연맹 가입을 피해 고향을 등졌고 서울 생활을 새롭게 체험했고 잡혀 들어갔고 그의 속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만큼 헤아려지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따져 묻지는 않았다. 그만 자세, 너무 피곤해 보여. 자야지, 내일이 또 있으니까. 김범우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아, 이제 어떻게 되려는가? 곧 말이 되어 나올 것처럼 그 생각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깊게 들이켠 숨은 한숨으로 변해 나왔다. 김범우는 자리에 누웠다. 빗소리에 섞여 또 총소리가 들렸다. 이 비오는 깊은 밤에도 전쟁은 진행되고 있었다. 날이 새면 서울은 인민군이 완전히 점령하게 될 것이다. 회사는 오늘 오전, 아니 시간을 정확하게 따져 말하자면 어제 오전에 문을 닫았다. 그때까지 접수된 외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군의 원조를 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그건 바로 미국의 참전을 의미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기자들의 찬반이 격렬하게 엇갈렸다. 그 논쟁은 이번 전쟁의 견해 차이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그 다음 소식이 정부의 대전 이전이었다. 회사가 하루를 다 채우지 않고 불이 나게 문을 닫은 것은 그 소식의 충격 때문이었다. 서너 시간 전까지도 회사에서는 국군이 서울을 사수한다는 소식을 각 신문사에 응답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는 문을 닫으면서 각자가 알아서 행동하라고 했을 뿐이다. 정부는 서울을 포기하고 시민을 버렸고 회사는 통신 업무를 포기하고 기자를 버렸다. 그런데도 서울 사소 방송은 하루 종일 계속되고 있었다. 쫓겨나듯이 회사를 나왔을 때 시내의 모습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 장병들의 부대 복귀를 외치고 다니던 군용 차량들이 보이지 않는 대신 어제까지는 눈에 띄지 않던 피난짐을 싼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도 불안한 기색을 완연히 드러냈고 문을 닫은 가게들도 꽤나 많은 데다가 은행 앞에서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살만한 형편인 그 사람들은 이번 전쟁을 필히 피해야 될 사람들일지도 몰랐다. 잠이 오지 않았다. 손승호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았다. 해방이 되었고 남북에 서로 다른 정권이 섰고 이제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전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고 나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보다 먼저 유엔의 이름을 앞세운 미국의 참전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신탁 통치의 고난은 이미 끝나지 않았는가? 아니, 신탁 통치 기한이 5년이었으니까 아직 잔여 기간이 남았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도움을 청해서 그것에 근거하는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남쪽 사람들 절대 다수가 이번 전쟁은 민족 자체의 문제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의견을 모으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참전을 중단할까? 포기할까? 아닐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뜻을 가차없이 묵살하고 참전을 감행할 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화하여 소련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당초의 계획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철저한 실리 추구의 자본주의 계산법에다가 2차 대전에 이겨 세계 최강이라는 권위주의 자만심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 그들이 그동안 남쪽에 한 투자를 포기할 리 없고 자기네의 권위를 심은 땅을 남이 넘보게 방관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군정기간을 통하여 공산당을 철저히 파괴하고 친일 반민족 세력을 철저히 옹호함으로써 자신들의 실리 추구와 권위주의 실천을 얼마나 잘 증명해 보였던 것인가. 그때 이미 남쪽 사람들의 의사는 가차없이 묵살되지 않았던가. 김범우는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가슴에 바위덩이가 얹히는 것처럼 답답했다.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김범우와 손승호는 집을 나섰다. 큰 길로 나와 가게에 들어간 김범우는 담배부터 샀다. 담배가 진작 떨어지기도 했지만 전화를 빌려 쓰기 위한 비위 맞춤이었다. 이학송은 고참 기자답게 귀한 전화까지 회사에서 가설해주고 있었다. 이 선배님이십니까? 저 김범우입니다. 어, 김영, 그동안 어찌 지냈소? 별일 없지요? 그동안 고생을 겪은 사람답지 않게 이학송의 목소리에서는 힘이 느껴졌다. 손영이 어제 소대문에서 풀려난 걸 보고 선배님도 나오신 걸 알았지만 일부러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손영이 소대문에서 풀려나다니? 도통 면회가 안 돼서 소식을 전하지 못했었는데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손영과 함께 뵙고 싶은데 시간이 어떠십니까? 만납시다. 시내 돌아가는 걸 보려던 참이었으니까. 보신각 뒤 그 다방에서 봅시다. 김범우는 가게를 나서며 담배를 빼물었다. 기다리고 있던 손승호가 불쑥 말했다. 자네 짐작에 맞네. 어젯밤에 한강다리가 끊겼다는군. 그거 난리 났군. 뭐가? 뭐긴 뭔가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사람 남기 어려운 사람들 말이지. 전국적인 비율로 따져보자면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들이 제일 많이 모짜리판을 이룬 곳이 서울 아닌가? 그런데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다리를 끊어버렸으니 그 사람들 다 도간에 든 쥐가 됐으니 말이야. 잘된 일이지 뭐. 그래도 빠져나갈 놈들은 다 정부 따라 빠져나간 거 아닌가? 전과 다른 손승호의 모습을 김범우는 또 느끼고 있었다. 그래봤자 그 숫자는 얼마 안 될 거네. 서울 못 떠난 놈들은 지금쯤 이승만한테 욕을 퍼부어대며 한강으로 몰려나가고 있겠군. 손승호가 코웃음을 쳤다. 가면 뭐라나. 한강이 개울이 아닌데. 저기 한 집이 도망치고 있구먼.
손승우가 턱으로 가리킨 쪽에는 피난짐을 이고 진 한 가족이 길을 건너고 있었다. 저리 가지고 언제 한강까지 가겠나? 어쨌거나 이북에서 그랬던 것처럼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들은 용납하지 않을 테니 서울에서 일어날 인명 피해가 극심하게 생겼어. 자네 지금 인명 피해라고 했나? 마땅히 죽어야 될 놈들을 죽이는 건데 피해는 무슨 피해란 말인가? 너무 그리 들이대지 말게 해. 내가 민망해지네. 그 자들을 편들자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말한 것뿐이네. 손승우가 저리도 격렬해질 만큼 이번에 잡혀 들어가 못 당할 일을 당한 게 분명하다고 김범우는 생각했다. 예상했던 대로 시내는 인민군에게 점령되어 있었다. 원남동 로타리에서부터 탱크와 인민군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억새풀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위장하고 있는 인민군 병사들의 모습에서 전장의 폭음과 화약 냄새가 그대로 느껴져 왔다. 김범우의 의식 속에서는 아무 시차 없이 범화 전선이 다가들었고 그 전쟁에서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또 고개를 들었다.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개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되겠는데요. 김범우는 이학성에게 인사했다. 이학성은 그 좋던 얼굴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 좋지. 보시네야 개장국 당할 게 뭐 있겠소. 더구나 여름인데. 그런데 손영은 어떻게 된 일이오? 도대체? 이학성은 대뜸 손승우에게 관심을 드러냈다. 네, 그게 일종의 필요한 사건인데요. 손승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나갔다. 결국 저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자들이 작성한 조서에 지장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남로당 비밀 아지트로 둔갑하고 저는 남로당 뿌락지가 되어 서대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장님도 지장을 찍은 걸 보면 고문을 더 당할 필요 없이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려 했거나 아니면 고문으로 자포자기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재판을 기다리다가 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거 참, 이 시대의 전형적인 조작 극이로군요. 이학송은 쓴 입맛을 다시고는 담배를 깊이 빨았다. 온갖 방법의 고문 앞에서 휘이거나 꺾이는 것. 그건 분명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이겨내지 못한 굴욕이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 혐오를 일으키는 괴로움이고 고통이다. 그러나 그건 패배는 아니다. 이학송은 자기도 전향서를 썼다는 말을 차마 하기가 어려웠다. 이 선배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손영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영은 이번 사건으로 생각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탈사상적이랄까 순수 인간주의랄까 하는 입장에서 또다시 좌파의식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합니다. 전향에서 재전향이라고나 할까요?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민족통일 추구 세력과 친일민족 반역자에서 신식민주의자로 바뀐 매국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적극적 입장이 됐습니다. 손영의 태도에 대해서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 손영은 이번 전쟁을 그렇게 보시오? 손영의 생각은 어느 국면에 전곡을 찌른 판단인 것 같소. 내 생각으로는 이번 전쟁의 양상이랄까 이유 그리고 목적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복잡한 점이 많이 있소. 지금은 해방 직후의 단계가 아니고 양쪽 정권이 수립되기 직전의 단계도 아니고 서로 적대하는 두 정권이 나름대로 기반을 구축한 단계이기 때문이오.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관점의 차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되어 있소. 그러나 보다 올바른 판단은 있게 마련이고 착오를 줄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주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소. 먼저 우리를 분단시키고 오늘의 대립 상황을 주도한 미소를 주체로 하는 시각인데 상반된 이데올로기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강대국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는 그들의 냉전을 실전으로 대신 싸울 왈 이데올로기 대리전쟁이라는 판단이오. 미소의 관계와 우리의 분단 현상과의 관계에서 볼 때 아주 그럴듯한 판단이 아닐 수 없소. 그러나 그 판단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아무 뜻도 생각도 없는 바보나 천치로
그야말로 괴뢰 노릇이나 했다는 뜻이 되오. 물론 그 판단에는 두 나라에게 이 땅의 강점과 분단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뜻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 민족을 스스로 비하시키고 모멸하고 민족의 삶이나 존재를 부정하는 허점을 가지고 있어. 그와는 달리 우리 자신을 주체로 하는 시각인데, 그러자면 해방의 시점을 연장해서 우리를 보아야 할 것이오. 해방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커다란 역사 변동의 계기나 전환점인 것이 분명했는데, 미소가 강점하지 않고 해방을 맞이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 것이냐 하는 점이오. 사회혁명이나 사회개혁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이었소. 그것은 계급적으로 지주제도를 척결하는 것이었고 민족적으로 친일 반민족 세력들을 처단하는 것 아니었겠소? 그런 역사적 욕구 앞에서 이데올로기라는 건 그것이 무엇이건 상관이 없소. 이번 전쟁은 우리 민족이 삶에 박힌 모든 갈등과 모순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외세와 반민족 세력을 동시에 척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오. 김범우는 이학성을 그저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학성은 손승호보다 한술 더 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선배님은 어쩌겠다는 겁니까? 우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김범우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취할 입장도 함께 말이 된 것 같은데? 미국이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내 입장은 분명해지오. 전쟁이 어떻게 되다니 질게 뻔하니까 좌에서지 말라 그 말인가? 그거야말로 기회주의적 결과론이네. 손승호가 정면으로 내쏘았다. 아니, 자넨 왜 그리 달라졌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김범우는 참아왔던 말을 꺼내고 말았다. 글쎄, 뭐라고 할까? 변한 게 아니라 저 멀리 가 있던 생각을 가깝게 끌어당긴 것뿐이네. 난 일방적 반공교육을 시키면서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했고 내 생각이 환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네. 그러면서 교직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커져갔지. 그 고민을 자네한테 비쳤는데 기억하나 몰라. 서로 맞선 두 정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난 어느 편에 서야 하나 하는 구체적인 고민까지 하게 됐지. 그 말을 자네한테 물으려다가 그만뒀었지. 그리고 보도연맹 때문에 서울로 도망오며 그 구체성은 더 강해졌고, 이번 사건으로 고문을 당하면서 나는 내 생각의 잘못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아니야 정하게 되었네. 그것이 뭔 줄 아나? 나를 고문하는 형사놈을 향해 니놈 같은 민족 반역자를 한 놈만 죽이고 나도 죽을 수 있다면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치떨림이었네. 단순하고 유치한가? 그러나 명쾌하고 확실하네. 관념이 아니고 체험이니까. 그 결심을 지킬 좋은 기회가 온 거네. 김범우는 손승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떤 신념에 찬 손승호는 한 10년쯤은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았고, 책을 담아던 그가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면 얼굴이 상기되곤 했던 사범학생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 제3의 입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은 무서운 데가 있었다. 한강다리가 폭파됐는데 서울은 어찌 되겠습니까? 손승호가 이학성에게 물었다. 이승만이 어지간히 다급했던 모양인데, 글쎄요, 인민군 입장에서는 좋고도 나쁘게 된 게 아닌가 싶소. 전국에서 집 앞에서 드글거리고 있는 친일 반역 세력들의 발을 일시에 묶게 된 것은 좋을 것이고, 얼마 동안이라도 전진이 중단된 것은 나쁘고 그렇지 않겠소? 그런데 서울에 몰려있는 친일 반역 세력들은 얼마나 되고 그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손영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두는군요. 글쎄요, 나도 오래전부터 서울에 몰린 친일 반역 세력들이 대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고는 했었소. 한마디로 서울은 친일 반역자들의 도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거요. 서울의 구조를 따져보고 사건들을 점검해 보면 그 답은 금방 나오게 되어 있어.
현재 서울 인구 140-150만 중에서 친일 반역자 아닌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소? 어림잡아 친일 반역자들이 반을 넘지 않을까 싶소. 중대한 문제로군요. 난 좀 가볼 데가 있는데 우리 또 만나기로 합시다. 이학송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밖은 여름 햇살이 따가웠다. 시가지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두 사람은 안국동 쪽으로 길을 건넜다. 그들이 집에 도착해 보니 송경이가 와 있었다. 선생님, 어쩐 일이오? 선생님, 절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얼굴을 가린 채 울음 섞어 말했다. 뭘 말이오? 한강 다리가 끊겼어요. 덥소, 우선 안으로 들어갑시다. 송경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문 옆에 앉았다. 다리가 끊긴 건 나도 아는데 내가 도울 방법이 막연하잖소? 선생님, 절 도와주실 분은 선생님밖에 안 계세요. 송경이는 눈물로 붉어진 눈으로 목소리보다 더 절박하게 말하고 있었다. 친척 집에 있다면서 거긴 어떻소? 밥하는 노인네하고 중학생 둘 뿐이에요. 대학생 동생은 어떻게 됐소? 한강을 헤엄쳐 건너는 걸 보고 이리 왔어요.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누나를 떼놓고 혼자 가버리다니? 책을 뒤지고개어 있던 손승어가 불쑥 말했다. 그게 아니에요. 혼자 안 가겠다고 하는 걸 제가 막 물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난 김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건널 테니까 먼저 떠나라고 한 거예요. 동생은 그 말을 듣고서야 떠났어요. 김범우는 자신도 모르게 올가미가 쉬워진 것을 느꼈다. 왜 꼭 서울을 떠나려고 그러? 어머 선생님, 서울은 빨갱이 세상이잖아요. 김범우는 무의식적으로 손승호를 보았다. 손승호는 책장만 넘기고 있었다. 한강은 폭이 넓은 데다 곳곳이 물살이 세서 내 힘으로 돕기가 어렵소. 딴 데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면 그냥 서울에 있으시오.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수영을 얼마나 잘하시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만성리 앞바다에서 학생을 둘이나 구해내셨잖아요. 선생님은 우리 여학생들의 호프였어요. 동경이었고요. 그리고 전 빨갱이는 죽어도 싫어요. 그것들 생각은 무경호하고 뻔뻔스럽고 하는 짓은 징그럽고 더러워요. 이봐 학생, 무슨 말을 그리 막 하나? 손승어가 책을 탁 덮으며 송경이의 얼굴에 시선을 꽂았다. 제가 무슨 말을 막 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무엇 때문에 지주나 부자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들어요? 그게 무경호하고 뻔뻔스럽지 않으면 뭐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왜 자기들 멋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 짓이 징그럽고 더럽지 않단 말이에요? 염상진, 쟤까지 게 뭔데 우리 아버지를 죽여요? 우리 아버지가 제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빨갱이는 제 평생, 아니에요. 우리 식구 평생 원수예요. 송경이의 곱상하게 생긴 얼굴은 표독스럽게 변해 있었다. 손승호는 눈길을 거두며 고개를 저었다. 김범우는 또 하나의 선우진을 보고 있었다. 어이 보모, 저 학생은 구제 불능일세. 새로워진 서울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자격이 없네. 날도 더운데 수영도 할 겸 당장 건네다 줘버리게. 손승호의 화난 목소리였다. 알고 보니 선생님은 사상이 아주 불온하시군요. 어허,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오. 김범우는 엄한 얼굴로 송경이를 꾸짖고는 한강은 어떤 형편이었소? 말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몰려들어 들끓는데 배는 없었어요. 젊은 남자들은 더러 동생처럼 헤엄을 쳤고요. 강 북반에서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건 말고 도강을 막는 경비 같은 건 없었소? 그때까진 없었어요. 어디 건너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송경이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잡으며 몸을 떨었다. 미모의 얼굴에 감격스러움이 넘쳤고 김범우를 바라보는 눈에는 야릇한 빛이 타고 있었다. 이른 저녁을 먹고 집을 나섰는데도 뚝섬에 다다랐을 때는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잘생긴 미루나무들이 큰 길을 자랑하며
강변 언덕을 따라 숲을 이루고 있었고 넓은 남새밭이나 참외밭 사이로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농가에서는 전혀 전쟁을 느낄 수가 없었다. 예상과는 달리 강변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인도교 가까이나 마포 강변으로 몰려든 것이 분명했다. 시내 중심에서 보자면 그곳이 거리가 가깝기도 했다. 김범우 자신이 직선 거리를 따져 뚝섬으로 나온 것처럼. 김범우는 모래밭을 걸으며 강 건너편을 살펴보았다. 회색빛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어서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나지막한 산들만이 윤곽에 잡혔다. 김범우는 물가에 앉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물 흐름을 따라 헤엄치다 보면 현재의 위치보다 꽤나 아래 지점에 당도하게 될 터였다. 혼자 헤엄을 치더라도 물살에 밀리게 마련인데 수영을 못하는 여자를 달고 헤엄을 치자면 물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헤엄은 좀 칠 줄 아오? 아니에요. 멍청이에요. 벌교 사람답지 않게 어쩐 일이오? 포구를 옆에 끼고 살았으면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만 했지요. 바닷물에 목욕만 하신 모양이군. 여자들은 다 그런걸요? 물에 뜰 수는 있어? 머리까지 넣으면 떠요. 그나마 다행이요. 준비합시다. 김범우는 꽁초를 모래밭에 찌르고는 일어섰다. 그리고 훌렁훌렁 옷을 벗기 시작했다. 몇 개 입지 않은 여름 옷이라서 곧 팬티만 걸친 김범우의 알몸이 드러났다. 근육이 요란스럽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건장한 체구였다. 그는 바지에서 혁대를 뽑아 허리에 둘렀다. 그리고 옷가지들을 왼쪽 옆구리의 혁대에 끼워 넣었다. 자, 이거 봐요. 여길 꽉 잡아요. 김범우는 오른쪽 옆구리 혁대를 잡아 느려 보이며 송경이를 쳐다보았다. 전 어떡해요? 송경이는 운동화까지 그대로 신은 채로 서 있었다. 그녀는 후레야 원피스 차림이었다. 머리나 바짝 묶고 운동화나 벗어요. 그녀는 김범우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의 운동화도 김범우의 왼쪽 옆구리에 매달았다. 자, 겁먹을 것 하나도 없이 여기만 잡고 있으면 돼요. 놓치지만 않게 잡으면 됐지. 너무 힘줘서 잡을 필요도 없어요. 괜히 몸만 굳어지니까. 숨만 여유 있게 쉬면 다 물에 뜨게 돼 있어요. 그 뭉툭한 발을 가지고 개나 돼지도 헤엄을 치니까. 거기에 비하면 사람의 손발은 헤엄치기에 아주 적합하게 돼 있는 거요.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겁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자, 가봅시다. 김범우는 물을 첨벙거리며 강으로 들어갔다. 잠시 망설이듯 하던 송경이도 옷자락을 여미며 발을 물속에 넣었다. 어둠은 더 진해져 있었다. 물이 배꼽잠에 차오르자 김범우는 걷기를 멈추었다. 이제 여기 잡아요. 자, 갑니다. 김범우는 몸을 물에 띄었다. 송경이도 눈을 질끈 감으며 숨을 들이켰다. 어둠 저편 멀리서 총소리가 먼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신호탄이 어둠 속에서 꽃처럼 고운 빛깔로 피어나고 있었다. 인도교 쪽이었다. 김범우는 물 흐름을 따라 서두름 없이 평영으로 헤엄치고 있었다. 민물인데다가 사람까지 매달려 있어서 바다에서보다 몇 갑절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제길, 이게 무슨 짓인가? 구제불능인 대가리를 가진 여자를 살려주려고. 손승호 그 자식도 우스워? 제놈이 무슨 서울시 인민위원장이나 되는 것처럼 추방령을 내리듯이 하지 않았나? 결국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쌍방이 원했던 전쟁이고 서로 이긴다고 장담했던 전쟁이었지. 허나 서로 이기는 전쟁도 있나?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전쟁은 없었다. 손승의 말도 맞다. 이학송의 말도 맞다. 올바른 의식으로 역사를 본 판단이다. 그러나 전쟁은 그것만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 선생님! 팔이 쥐가 나려고 해요. 혁대 놓지 말아요. 김범우는 헤엄 동작을 멈추고 송경이를 부단았다. 오른쪽 팔에 그녀의 젖가슴이 뭉클하게 눌렸다. 제기랄. 그는 혀를 차며 그녀를 왼쪽으로 돌렸다. 이젠 오른손으로 여길 잡아요.
거의 다 와갈 테니까 겁먹지 말아요. 김범우는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강은 어둠으로 차 있을 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주책 없이 담배 생각이 났다. 물 흐름에 밀려 그녀의 몸이 자꾸 부딪혀와 헤엄치기가 아까보다 훨씬 거북하고 힘들었다. 손승호가 얄미워졌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배를 깔고 책을 읽고 있을까? 인공치아에서 활동할 꿈에 부풀고 있을까? 잘못했다. 그 친구를 끌고 나오는 건데. 기왕 활동을 하려면 염상진 선배한테 가는 게 좋았을 텐데. 염 선배가 얼마나 반가워하고 손승호는 또 얼마나 떳떳했을 것인가. 선생님, 땅이에요, 땅. 송경이의 감격적인 외침이었다. 옆구리에 매달려온 그녀의 발에 강바닥에 먼저 닿은 것이다. 김범우는 몸을 세웠다. 물은 가슴 밑에 깊이였다. 갑자기 맥이 처지는 걸 느꼈다. 느릿느릿 발을 옮겨놓았다. 물이 발목에 찼을 즈음이었다. 선생님 고마워요. 송경이가 그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뭐 고맙기는 같은 고향 사람인데. 그는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김범우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벼대며 울먹였다. 얼굴처럼 그녀의 몸도 김범우의 몸에 밀착되어 있었다. 됐소, 됐소. 자, 자. 김범우는 거북해서 자신의 몸을 뒤로 빼면서 그녀의 몸을 밀어냈다. 그런데 밀어낸 것보다 몇 갑절 강한 힘으로 그녀는 매달려왔다. 선생님, 제발 이대로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을 사랑해요. 그게 무슨 소? 김범우의 말은 그녀의 입술로 막혀버렸다. 그녀의 입술은 정상이 아닌 체온을 품고 그의 입술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물에 젖은 얇은 옷 속에 담긴 그녀의 몸 부분 부분이 입술처럼 자신의 몸을 자극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짝 긴장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혀 입술을 떼내며 그녀를 떠밀었다. 그러나 그녀는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녀에게 가해진 자신의 힘과 그녀가 매달리는 힘에 이끌려 그녀와 함께 나뒹굴어지고 말았다. 그녀가 아래 깔리고 그가 위에 얹힌 민망한 체형이 되었는데도 그녀는 목에 감은 팔을 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짓이요? 난 결혼한 사람이요. 알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 선생님을 사랑할 뿐이에요.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속삭이고는 다시 그의 입술에 입술을 부딪혀왔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서 싸한 풀냄새를 맡았다. 그 순간 자신의 남성이 일어서는 것을 느꼈다. 안 돼, 안 돼. 그는 자신의 남성을 갈겨댔다. 그는 두 팔로 모래바닥을 떠밀었다. 저를 드리고 싶어요. 저를 드리고 떠나고 싶어요. 둘만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둠뿐이에요. 그녀는 딸려 올려오며 뜨거운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의 속삭임을 따라 그의 남성은 불붙어 오르고 있었다. 그 불길 속에서 그의 의지는 땔감일 뿐이었다. 그는 팬티를 벗어던졌다. 그를 따라 그녀도 팬티를 벗었다. 그를 받아들이는 그녀는 뜨겁게 요동했다. 그의 단단한 육체만큼 강한 뜨거움에 휘말리며 그녀는 휘어진 하늘에 매달린 무수한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미안하오. 다 내 잘못이오. 그녀 위에 몸을 부려버린 그가 쉰 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바란 거예요. 전 너무 행복해요. 그녀는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쏟아져 내린 수많은 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김범우는 한 팔을 베개로 그녀에게 내준 채 못 견디게 담배가 피우고 싶은 것을 견디며 모래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한테서도 속력을 느끼고 관계를 통해 희열을 느끼는 수컷의 야비하고 무분별한 본능이요.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심증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한 수컷의 이 뻔뻔하고 머렴치한 심보여. 미친놈아.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전쟁이 터진 판에 이게 무슨 짓이냐. 전시에도 밥은 먹고 똥은 눈다고? 답 한번 멋지다. 미친놈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응. 어서 떠날 준비하시오.
선생님 기왕 건너오신 김에 함께 가시지 않을래요? 뭐라고? 김범우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아니에요. 제 욕심일 뿐이에요. 선생님이 좌익 사상을 가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강을 건네준 게 더 고마워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떠나도록 하시오. 성욕의 찌꺼기인 허탈감을 먼 총소리가 강요하는 긴장으로 털어내며 김범우는 물 젖은 옷을 집어들었다. 송경이도 몸을 일으켰다.